원주시 태장동 옛 국군병원 자리입니다.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개발 선도사업지 11곳에 선정됐고 특히 부산, 의정부와 함께 원주 국군병원 일대는 우선 추진 지역 3곳에 포함됐습니다. 발표 직후 국군병원 터를 포함해 옛 1군수 지원사령부 주변 1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군부대 유휴지 개발 사업은 LH가 맡아서 하기로 결정됐지만 여기서 멈췄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자체 군부지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원주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국방부는 지금 다 해체된 다른 군부대 부지도 절차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시민에게 돌려주고 이런 활용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021년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시가 사업 주체가 아니어서 나서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리더십이 100% 적용될 수 있는 그 대상지는 사실 아닙니다. 나라 땅이고 또 사업의 주체도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LH. 교도소의 봉산동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 지원 사업으로 약속한 동북권 종합체육단지 조성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 12 380억 원을 들여 번제소류지 주변 13만 2,500제곱미터 터를 올해까지 체육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보상에서 멈춰 있습니다. 원주시는 당초 예정했던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는 2026년까지는 완공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사실상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절차를 거쳐 보상을 완료할. 인구 36만 원주에는 축구와 족구, 테니스장이 모두 13개뿐인데 인구 35만 경남 양산은 32개로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등 전국 비슷한 규모 도시들보다 체육시설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토지보상 절차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님은 아무래도 내 공약 사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의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대규모 체육 인프라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속에 원주시는 캠프롱 터 안에 태장 체육센터, 기업 도시의 서부 체육센터 등이 완공되면 전국 규모 수영 대회 유치가 가능하다며 체육 인프라 확충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